하! 오늘은 무려 25년 전 1999년에 나온 포켓몬 스티커 까보겠습니다. 미국판 띠부실입니다. 5팩이고요. 한 팩에 6장의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. 한 팩씩 까보겠습니다. 지우와 피카츄가 그려져 있습니다. 여기 연도가 적혀있죠. 1999년에 나온 스티커입니다. 뜯어보겠습니다. 리자몽 나오면 대박. 오! 반짝이는 게 나왔습니다. 홀로 스티커. 독파리가 나왔네요. 해파리. 뒷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. 73번이네요. 오! 잠만보! 홀로입니다. 잠을 자고 있는 잠만보. 멋지네요. 왕눈에. 거북왕 떴습니다. 홀로 버전. 홀로 카드. 홀로 카드가 아니죠. 홀로 스티커 두 장. 그리고 니드런. 지우와 피카츄 떴습니다. 홀로. 홀로가 세 장 나오네요. 두 번째 팩 갑니다. 리자몽 기대해 봅니다. 투구푸스 깨비 드릴죠. 닥트리오 웃고 있습니다. 닥트리오 두더지 삼총사. 팬텀 홀로 스티커 떴네요. 나시 떴네요. 세 번째 팩. 보라파덕 가리 별가사리 콘치 코일 뚜벅초. 이번엔 홀로 스티커가 안 나왔습니다. 저 홀로 스티커 지금 5장 나왔죠. 어? 뒤에 피카츄가 있었네요. 메인이죠. 윙크를 하고 있는 피카츄입니다. 오, 예쁩니다. 이걸 놓쳤네요.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. 피카츄. 네 번째 팩입니다. 이게 오래된 팩이다 보니까 뒤에 붙어 있어서 놓치는 경우가 있네요. 슬리프 따꼬리 깨비참 코일 암나이트 윈디 마지막 패. 슬리프 따꼬리 깨비참 코일 암나이트 윈디. 똑같은 패턴이네요. 그래도 홀로 괜찮은 거 많이 떴네요. 리자몽은 안 떴지만 피카츄가 나왔습니다.
피카츄는 슬리브 탑러더 넣겠습니다. 스티커 굉장히 예쁘네요. 오늘은 25년 전에 나온 미국판 띠부실 포켓몬 스티커 개봉해봤습니다. 끝!